10년 이상, 10년 이상 되면은 한 40cm, 50cm, 60cm 이상까지도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붕어가 안 큰다라는 건 없고요. 얘네들도 잘 키우면은 엄청난 큰 사이즈까지 기를 수가 있고, 특히 지금 잡힌 곳을 봤을 때 대부분 호수나 이런 우리나라처럼 유속이 빠른 곳이 아니라 완만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붕어들이 서식하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개체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서울 시내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지 하천에서 금붕어가 여러 번 채집됐어요. 20cm까지는 안 됐지만 10cm 중반대까지도 많이 채집이 됐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도심지 하천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잉어과는 우리 아시아 쪽만 있습니다. 미국 쪽에는 잉어과 어종이 없고요. 잉어는 향어, 금붕어는 붕어들하고 이렇게 원래 교잡이 되면서 자연계에 나와 있는 금붕어나 또는 잉어들이 유전자가 흡수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붕어가 방생이 되더라도 얘는 교접할 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개체가 자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거기에서는 안정적인 서식 환경이 되다 보니까 큰 사이즈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생태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가물치라든가 소갈이라든가 이런 어떤 포식성이 비교적 강한 우리나라 토속의 육식어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붕어가 노출이 되더라도 대부분 거기에 먹이가 돼버리죠. 특히 하천에서는 또 유속이 급하기 때문에 금붕어라든가 잉어들이 서식하기에는 환경이 안 좋습니다. 현재 큰 개체들만 발견이 됐다 했을 때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신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산란을 하는지, 그러나 개체군이 유지 안 되고 큰 개체만 잡히고 작은 개체들이 잡히지 않다면 산란을 하지 않거나 또는 산란의 어떠한 이유로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인데라든가 다른데 큰 피해를 입힌다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크게 공격하지 않으면 생물들도 먼저 인간들인데 해를 끼치진 않거든요. 자기가 길렀으면 그 동물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데 생태계에 방류하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만 가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